예빈들 안녕하십니까? 자, 액션 종결 블레이댄스 올 토너먼트 2016 코리아 태그 매치. 자, 오늘은 월요일 경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두 번이나 하는데요. 네. 함께 하실 두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전과 오성규 씨, 메인 소프트의 김태학 씨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성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이어서 오늘 월요일에 경기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경기장을 또 바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까 관중분들을 보시면은 위치 자체가 좀 다르잖아요. 굉장히 프렌들리한 그런 느낌. 선수들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아마 훨씬 더 그 느낌이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위 경기장은 커서 아주 널찍널찍하고 좀 그 폼은 나는데 근데 소극장 같은 느낌. 뭔가 호흡이 막 침이 막힐 것 같은 뭐 아니면 뭐, 예.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이제 현장감이 훨씬 강하다고 볼 수 있고요. 위와는 또 다르게 좀 쾌적한 면에서는 희생을 했지만 그만큼 더 가깝게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마주 그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열띤 응원을 해주시면 현재 네. 갖다 뭐 드리기도 했는데 네. 저기는 좀 위는 좀 힘들었거든요. 아, 오늘 같은 경우에도 또 바로 드리기 쉽기 때문에 화끈하게 응원해 주신 분들 아, 한번 제대로 놀아주신 분들께 제가 또 바로 가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만 하는 거죠, 여기서 아마 단 하루일 거예요. 단 하루니까 네. 많은 분들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된 내용들이 있는데 하나 둘씩 보도록 하죠. 자, 7월 31일까지 이렇게 6개 팀이 풀리그를 하게 되는데 매일매일 하면서 진행이 되면서 선수들의 이 태그매치의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아, 그렇죠. 아, 그래도 어제 있었던 경기들이 그 이해도가 10분 말이 됐었던 그런 경기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난이 타이밍이라든가 뭐 교체 타이밍 이런 것들은 확실히 수준이 많이들 올라온 그리고 긴장감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경기는 많이 좋아졌죠. 그렇죠. 함정을 파놓고 그래 난입하겠지 거기다 내 그냥 폭딜을 넣는 거예요. 장판 깔아버리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점점 무대에 적응해가는 느낌이 확실히 들고 있고 초반부터 호흡이 원래 잘 맞았던 팀이 위에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점점 상향 편준화되면서 후반으로 갈수록 재밌는 경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제 팀 호흡이 깨지면서 내려간 팀도 있을 테고요. 그렇죠. 길기 때문입니다. 한 경기 두 경기한 팀들은 경기성 달라요. 네, 완전 초반이긴 합니다만 아쉽게도 지금 2패를 가지고 있는 스와팀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눈에 보여요. 가지고 있는 개인들의 기량이라든가 팀 호흡 자체가 굉장히 좋은데 매 경기마다 조금씩은 아쉬운 뭔가 한 끗 차이로 뭔가 타이밍이 좀 안 맞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긴장감을 빨리 풀고 이제는 좀 올라와야 됩니다. 대회형 태그매치는 뭔가 더 달라야 됩니다. 더 연구를 머리를 파야죠. 네, 오늘 있는 경기들 보고 계신데요. GC우산과 MSG팀 그리고 G토링팀과 이너팀 이 네 팀은 비교적 상위권에 있는 상위권 싸움을 벌이게 그렇죠. 되고요. 밑에 있는 스와팀과 아이덱스팀이 하위권에서 누가 더 올라가느냐 놓고 싸움을 벌이게 되죠. 그렇습니다. 현재 1패 또 2패하고 있는 아이덱스와 스와시기 때문인데 다른 팀 하는 거 보고 부럽기도 하고 또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느낌이 있어서 아마 또 연구했을 겁니다. 맞습니다. 자, 이벤트들 많이 있습니다. 승부를 예측하라. 94-6이 막 집이기도 합니다만 코인 잘 거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팬심으로 거시는 분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어요. 팬심으로 계속해서 밀기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태그 매치를 보면서 이 팀만은 확실히 이길 것 같은데 이런 분들 분명히 주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네. 팬심으로 하면 코인을 날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슴은 뜨겁게 하지만 머리는 냉정하게 차갑게 해야죠. 응원은 MSG라더라도 이 코인은 부산 쪽으로 뭐 이런 게 그렇죠. 가능한 거예요. 근데 지더라도 응원은 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응원만 하면 돼요. 지더라도 응원만. 코인은 이쪽으로 해야 돼. 코인 냉정해야 돼. 그리고 생방송 이벤트 또 일주가 주신 분들께 드린 이벤트 또 열정적인 응원을 해주신 분들께 또 하나하나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티켓 오픈 또 공지. 이번 주부터는 이제 싱글 시즌이 열려요. 네, 이번 주 금요일을 시작으로 이제 싱글 시즌 1이 열리게 되고요. 굉장히 4주라는 짧은 기간 안에 확 줄여나가는 스피디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티켓 오픈은 6일 월요일 2시. 1시간 후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방송을 보시다가 이제 슬슬 타이밍이 된 것 같다 싶으시면은 네. 바로 웹페이지 접속하셔야 되는 그런 현장에서 모든 핸드폰을 꺼내서 보고 있는 막 진풍경 연출됐어요. 그렇죠. 여기서네요. 네, 티켓을 딱 예매를 했는데 저항 뜨거나 이러면 답이 없으니까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예, 보통은 이제 그 노하우가 이제 그 이제 모바일로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여기서 2시가 55분부터는 중계고 뭐 중계 말씀을 드려야 되나 저는 그 생각도 사실 들긴 합니다. 그러게요. 이거 정말 치열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오게 됐냐? 간신히 티켓 전쟁을 뚫고 뭐 왔습니다. 이렇게 네. 얘기하신 분들이 많아요. 두 장 사야 되는데 한 장밖에 못 샀다. 네. 막 이런 경우도 있고. 아, 여기 오신 분들 또 예,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 벌써 토너먼트 페이지가 오픈이 됐는데요. 어, SNS에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 정보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경기에 나서는 두 팀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모습들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승부예측 화면 지금 위너라는 아, 이름에 걸맞는 예. 수준 최성진과 황금성이라는 좋은 조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압도적인 차이라는 건 역시 위너라는 그 이름이 가지는 네. 위험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항 붙여놓으면서 2대1인데 와 주시 부산 초반에 사실 분위기가 이렇게 크게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게 바로 교체 포인트 교체 타이밍을 난입은 없지만 이미 1대3 싸움이라는 것부터 김종기 팀에 들어가거든요. 김진경도 손이 풀렸어요. 못 이긴다. 이제 첫 경기가 굉장히 많이 부담됐습니다. 저는 이제 마청으로서 아, 이 경기가 잘 안 풀리면은 뒷경기가 조금 더 많은 부담감을 갖고 임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힘든 팀이라고 생각했던 팀을 이겼기 때문에 나머지 경기는 부담 없이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오늘 경기에 나타난 두 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GC 부산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6%의 기적을 뚫고, 강력함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은 모두가 인정하지만, 아직까지 이 태그 토너먼트에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만, 첫 번째 날에. 무슨 게임 얘기하는 거야? 태그 매치? 네, 태그 네. 매치에서는 또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강력한 GC 부산. 모든 선수들이 최강의 우승 후보다 그런 얘기를 하는 팀이 바로 이 팀이에요. GC 부산이에요. 네. 아 이렇게 뭐 서열이 따뜻따뜻 나는 막창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동생들까지 이러면서 이게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각자 맡은 일을 잘해주는 건 물론이고 서열의 네. 영역을 보완해주는 이 태그 매치에 걸맞는 팀워크를 보여주면서 지금 강력한 우승으로 꼽히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EMS 팀을 여러분께 역시 소개드려야겠습니다. 따뜻한 박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MSG입니다. MSG 아, 역시나 박진유라는 얼굴 그리고 그 옆에서 든든한 선수들 어제 경기에서도 멋진 모습들이 많이 그렇죠. 나왔고 과연 가장 중요한 사실 오늘이에요. 오늘 지시부산을 상대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안살자의 역할이 정말 강력한 팀을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이번 사실 태그매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거든요. 오늘의 바로 그날이고 이번 매치가 바로 그 매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최병 선수가 어제 뭐 MVP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막 조율 그리고 연결고리 역할 정말 잘해줬어요. 한준호라는 의외의 카드가 빛을 발하면서 지금 굉장히 생각보다 매끄럽게 흘러가고 있지만 상위권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런 GC 부산 같은 강팀을 그렇죠. 잡아내야 되거든요. 와 이번에 몰표를 받았네요. 96대 94로 네. 사실 MSG의 박진유 선수 뭐 한준호 선수 이런 선수들이 있어서 아주 인기적인 면에서는 MSG가 뭐 괜찮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만 역시 GC 부산의 그 플레이 단단한 완벽함을 봤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몰표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GC 부산과 MSG와 GC 부산 경기 준비됐습니다. 첫 번째 부터 함께 해보도록 할까요? 가겠습니다. 경기 보시죠. 네, 자, 경기 시작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선봉 싸움이겠죠. 지금까지 MSG와 GC 부산에서 선봉을 이 두 선수들을 많이 내세우면서 1대1의 반격한 모습들을 보여준 선수 일단 먼저 내보냈어요. 네. 박진유 선수가 일단 나무리 날리기 실패하니까 영리하게 빙결질에 깔아놓고 선공권 가져갑니다. 여기서 빙결 캐치 실수하면 안 되죠. 자,
타이밍 정확합니다. 네. 정말 깔끔했어요. 네. 그래서 시간 최대한 벌어주면서 일단 박진우 선수 계속 포인트를 야금야금 걸어가겠다는 판단하지만 네. 이렇게 질 수.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이 암살자가 할 수 있는 포인트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초반이거든요. 여기서는 뭔가 좀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태그매치는 네. 암살자가 별 쓸모가 없다. 그렇죠. 아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개인기를 사용할 수 있는 거의 뭐 최고의 조건 아니겠습니까? 성공이요. 네. 자 일단 난입을 했을 때 할 일이 많지 않다면 최소한 출장을 해 있을 때는 최대한 많은 걸 보여줘야 돼요. 네. 자 그리고 태그매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체력이 계속해서 역사가 찬다고 해서 판정으로 흘러갔을 때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닙니다. 아 그렇죠. 결국 네. 다시 한번 지구르기 빈격캐치. 여기서 놓치면 안 되겠죠. 감입 이후에 자 이렇게 적의 난입을 빼냈다라면 큰 피해 받지 않고도 난입을 공짜로 가져간 거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습니다. 네. 탐색전 정도. 네. 그리고 양팀은 어제 그리고 안치키아지는 승부수를 크게 던지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한 번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힐량 같은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MST 입장에서도 할만하다는 생각을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공격 빈도가 훨씬 더 MST가 높습니다. 그렇죠. 꾸준히 드립을 하면서 데미지를 누적시키고 있어요. 그렇죠. 자, 10초 안쪽이 되고 강제 교체 한 거 된 거예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강제 교체가 된다는 얘기 결국 그 자체가 강제 교체 마음이 너무 급했어요. 강제 교체 이기는 못했어요. 네 그리고 빠이빠이 아 일단 황민선 선수가 굉장히 좋았었던 게 강제 교체가 되는 타이밍 때 정확하게 상대방을 캐치를 해서 상승상을 놓고 네. 공중기까지 넣었었던 그런 타이밍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데미지는 데미지대로 줬고 많이 또 하나 빼냈기 때문에 황민선 선수 시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바뀌죠. 네 거기다가 난입 포인트들도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지금 MS가 조금만 부족합니다. 네. 타이밍이 뭐 뭉쳤을 때 이런 식으로 붕어를 또 와! 최대형 체력이 쭉 뻗었습니다. 일단 이번사가 확실하게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네. 순간적으로 교체와 난입을 사용을 해주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약간 좀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체력이 네. 좋고요! 좋은데요! 역시 한준호가 활약해주고 있어 지금. 검사가 자 밀어내면서 3분의 1패 가장 단단하고 네. 깔끔한 플레이를 네. 보여줘야 됩니다. 한준호 선수 거기다가 검사 네, 말씀해주신 대로 정말 자 대지 충격 이후에 이어지는 공격 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보호령이 펼쳐져 있었기 때문에 크게 받지 않았고요. 네. 다시 한번 공격을 가져가는 승천 자 충격이 나왔죠. 최성진 선수가 나왔지만 어건보호로 대응을 잘했기 때문에 대지 크게는 받지 않았고 공중 네. 콤보 한 번 정도는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난입이 좋지 않았죠. 자 들어와서 서로가 체력이 적은 타이밍인데 상대방이 확실히 상태 이상 걸렸을 때 기본사가 남으로 인해서 본인과 파티원들의 체력을 제대로 채워주는 모습도 정말 좋습니다. 자 쉬었다가 자 중전 네. 이게 공격을 받을 때 기본사가 난입을 하게 되면 굉장히 네. 압박이 될 수 있었던 체력이었었거든요. 좀 더 안전할 때 들어왔었던 난입은 좋았습니다. 자 이제는 난입 포인트가 그렇게 여유롭진 않기 때문에 박진우 선수가 시간을 좀 많이 끌어줘야 돼요. 아까보다 더 많이 해줘야 돼요. 저 아까 풀로 이탈하대요. 지금은 박진유의 개인기가 좀 더 필요한 상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역사를 상대로 했을 때 암살자는 드리블을 잘 해낸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1분 네. 앞으로 15초 버티겠습니다. 그러니까 만날이 바로 들어가죠. 굉장히 위험해 스포 타이밍. 위기에 몰렸을 때 난이 들어왔는데 기억하면서 오히려 데미지 크게 받았죠. 박진우 선수. 네. 이렇게 내가 초반에 받았었던 줬었던 MSG의 타격량이 거의 아마 지시부산에서 쫓아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이대로 가면 판정으로 갔을 때 좀 힘들어질 수 있어요. 박진우 선수 한번 승부수를 던져야 되고 공격적인 모습을 한번 보여줘야 됩니다. 일단 계속 번개하면서 공격할 기회 노리고 있고요. 네. 탈출기 빼낸 다음을 노려야 돼요. 올리기를 잘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빈결진의 캐치부터 시작해서 난입을 노려야죠. 그 전심으로 난입을 빼내야죠.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었어요. 이렇게 되면 포인트 하나를 긁어온 거죠. 박진우 선수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포인트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이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시간 벌어주고 25초 타이밍 냈다. 이거는 강제 교체 타이밍까지 무조건 본인 벌어주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간 안 주겠다라는 거죠. 계속 시간 벌면서 도망다녀주고 네. 그동안 최대형 선수 체력 회복하면서 다시 나와서 출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 사실 최성진 선수 입장에서는 좀 더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3회 이상 걸리자마자 귀신같이 존재진도 풀어내고 아직 임신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야금야금 3초 남겨놓고 데미지 조금이라도 더 주고 네, 들어가죠. 그렇죠. 강타가 바뀌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대로 보고 들어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 포신감기 둘러놓고 마음 편하게 공격하고 있는데 기관사끼리의 싸움 아무래도 원래부터 많이 했었던 황금성 선수가 포인트를 가져가기 좀 더 좋아요. 그렇죠. 참 채우고 있고요. 네, 포인트적인 부분에 아무래도 태그 매치기 때문에 난입 바로 교체해주네요. 교체, 네. 그렇죠. 한쪽 나와 안 되겠다. 태그 매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교체해주면서 서로 간의 안 좋은 상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해서 메꿔주고 있죠. 맞추고 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사실 기관사끼리 싸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만 네. 지금 대응이 굉장히 좋고 역시 한 선수 이름 깝하고 있어요. 네. 이게 사실 검사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거든요. 방어하면 사실 검사 아니겠습니까? 버티는 검사예요. 역사가 없다는 그 든든함을 누가 책임져줄 것이냐 바로 황준호 선수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부산팀은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난입 포인트에서 약간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난입이 들어온다는 이런 타임인데 대비 대체대 전입을 해요. 이제 난입 없기 때문에 네. 들어가기 전까지는 마음껏 때려줄 수 있습니다. 공격기에 제대로 잡았어요. MSG는 무조건 공격으로 그리고 난입 난입 포인트 전입 이런 일은 화력을 발휘할 수 있어. 황준호가 대극이 아니야. 황준호가 대극이 황준호가 앞으로 50초 안에 최성진까지 잡아낼 수 있다면 MSG를 완전히 이길 수 있어요. 이게 왜냐면 아무래도 한준호 선수가 난이 포인트가 하나가 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가 됐든 현재 1대1 구도가 아니라 2대1 구도까지 발생이 된다는 걸 최성진 선수 머릿속으로 이거로 네. 계속 생각을 했었던 타입입니다. 2대1을 때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나마 박준호 선수가 만들어졌습니다. 대원자를 받아야 돼요. 네. 자, 은사로 잡아놓고 예. 데미지 땡겨오겠죠. 예. 한번 놓치 봅니다. 네. 자, 반피! 이제 최성진 선수는 오히려 시간을 끌어줘야 됩니다. 자신들이 시간을 끌어서 황금성 선수가 들어올 수 있는 난입을 벌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나 이 난입이 들어올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가 늘어난다는 거는 결국에는 상대 MSG도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MSG는 포인트 하나가 더 늘어나요. 그렇죠. 최대형 선수는 급할 거 없습니다. 최대한 시간 벌어주고 길 막으면서 시간만 벌어줘도 그렇죠. 팀의 승리를 가져가 굉장히 유리해져요. 네. 길 넣어주면 더 좋은 거고요. 이렇게 네. 이게 박진우 선수에게 교체가 들어가고 나서 네. 추후에 기관사가 난입 포인트가 이런 식으로 돌아왔을 때 길을 한 번 더 줄 수 있다는 거 생각해보면 이거는 MSG가 일단 웃고 결승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상대에게 난입 포인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공격을 네. 할 때 뭐 망설일 여지가 있는 건데 지금 황준선 선수 간신히 들어와서 힐만 쓰고 들어가기 급급했어요. 이렇다는 건 또다시 킬을 잡아내기 쉬운 건 MSG예요. 지금 박진일 선수 쪽으로 바깥으로서는 난입 들어가야 돼요. 혼자 더 지켜주기 위해서 MSG 굉장히 분위기 네. 좋은데요. 자, 공중에서 끝장됩니까? 아직 공격기에 끝나지 않았어요. 자, 교체! 어쨌든 교체! 황금성 나오자마자 탈출기 뺏고 굉장히 상황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박진규 선수 한번 활약할 수 있는 기회가 네. 다시 올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 나를 먼저 살려야 되니까 살려내니까 무조건 들어오는데 잡아야 되는데 못 잡으면 네, 박진규 왔죠. 박진규까지! 자,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 최대형 네. 선수는 무리할 거 없어요. 네. 박진규로 바꿔주는 것도 한쪽에 빠진 거 아니까 네, 요 정도는 때려놓고 죽으면 안 돼요. 이제는 들어가야 돼요. 교체 다 너무 힘들면 더 봐요. 너무 힘들면 안 돼요. 네. 쭉 쓰고 들어가야 돼요. 이거 죽었어요. 왜 기건데 기건? 아, 기건 전문이라고 있어. 자, 일단 박진우 선수가 나왔기 때문에 네. 계속 데미지 주면서 마음을 아직 때릴 수 있어요. 어쨌든 개인기는 개인기도 됩니다. 어차피 3집 동안은 1대1이에요. 자, 일단 점수 묶어놓고 점사, 살살 데미지만 유저시키면서 빠지는 판단. 네. 네. 보이다. 맞고 이제는 박진우 선수도 체력이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준호 선수가 굉장히 아직 든든해요. 만피이기 때문에 장기전을 바라봐도 부담스러울 것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간상 충분히 교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한준호가 싸우고 있을 때 난이 포인트 하나를 추가적으로 이용을 해서 상대방과 맞붙을 칠 수 있다는 점도 있겠고 이제 포인트가 쌓이는 타이밍 이제 쌓였어요. 황금성과 박진유의 대결에서 네. 교체를 가지고 있는 건 박진유이기 때문에 데미지 최대한 주면서도 이득 보고 들어가 버릴 수 있거든요. 네, 잘 생각해봐야 되는 거는 양 선수들 전부 다 포인트를 하나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난입이 들어왔을 때 만난입이 저 난입자 빈결제로 둘 다 얼려버리면서 이거 그냥 난입 날려버렸고 박진희 선수 이렇게 되면 공격기에 100% 가져갔었죠. 맞습니다. 실수만 안 하면 돼요. 실수만 난입 들어와서 마무리 친다는 거죠. 마무리 친다는 거죠. 자, 이제 한준호 선수가 다시 나와줄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네. 체력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기 마무리 줘야죠, 누가 박진우가? 박진우는 무리할 거 없이 교체로 불러보여. 들어가고 네. 두 개나 있는 난입을 활용해서 최성진을 최대한 네. 괴롭혀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지금 탈출기를 좀 살아있다 보니까 개인기를 이용해서 뭔가 좀 해주겠다는 생각인 네. 것 같아요. 목 듣고 가고 싶긴 했습니다만 네. 아직 은신 탈출이 하나가 있어요. 네. 자, 여기서 공격기 불꽃 떴고 탈출 방법도 없다라는 거 이거는 공격기 충분히 가져갈 수 있고
야, 5초! 어느 정도 뭐하는 거? 추가적인 딜 계산도 있는 것 같아, MSG가. 강제 교체까지 일단 네. 챙겨놓고 판정으로 들어가버립니다. 네. 자, 불패 출전, 불패 출전, 눈썹! 이거는 MSG가 무조건 판정에서 이긴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런 식의 플레이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양 팀 다 기건사는 있었고, 네. 활약을 했었던 편이 MSG 쪽에 좀 더 많았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초반부터 박진희 선수가 역사에게 줬었던 최종 선수에게 줬었던 데미지를 베이스로 해서 지속적으로 갈가먹었었던 박진희 딜량이 진짜 어마무시했거든요. 아, 시간 벌리기 뭐 별거 다 해줬어요. 태그 매치를 싱글 매치로 바꿔놓으면 거기 한 명 그냥 아웃시켜버렸는데 기가 막혔죠. 네, 이전 판에서 기대했던 이 심성우 선수의 활약이 그다지 빛나지 못했고 네. 그것은 이제 박진희 선수가 바람개미라든가 광풍을 도는 링검사 역사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괴롭혀줬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아니 이게 89대 11이었잖아요. 아, 이거 또 기억이 날려올 수 없죠. 네, 94대 6에서 94를 날려버린 게 또 GC 부단인데 이번에 또 89를 날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네, 항상 승부 예측에 좀 빛나게 만드는 게 GC 부단이 현대로서는 되어가고 있어서 굉장히 재밌는 팀입니다. 네,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온갖 코인을 들고 다 흡수하고 있어요. 네, 인터뷰 때 자신의 팀을 무조건 믿어달라 뭐 코인 소중한 코인 벌어드리겠다라고 호언장담했는데 앞으로의 신뢰에 이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시 볼까요? 아직 뭐 경기 끝난 건 1일 때일 뿐입니다만 말씀드렸었던 피해량 판정에서 굉장히 이득을 취할 수 있었던 초반부터의 플레이였었고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는 게 사실 암살자의 존재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양 팀이 다 기건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갔을 때 그 판정의 면에서는 모두 비슷하다라고 생각되면 누가 더 강력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느냐의 그 싸움이 될 수 있는데 화력하면 누굽니까? 암살자이겠습니까? 그렇죠. 아, 그렇죠. 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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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한 네. 상황이었죠. 아 진짜 화려합니다. 대회에서 사실 잘 보기가 어려운 게 저런 개인 기량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보여줬었던 박진희 선수가 아, 확실히 스타다운 그런 면모를 보여줬어요. 그렇죠. 대회에서 이제 개인 기량 나올 겁니다. 대회적으로 나오겠는데 이제. 박진희 그렇죠? 선수 지금 슈퍼플레이 나왔죠 또. 네. 피를 잡아내는 뿐만 아니라 빈혈지뢰로. 만약 저런 타이밍에 둘을 계속해서 풀어줬다라고 한다면 본인도 위험할 수 있었던 타이밍인데 아 기가 막힌 타이밍 캐치. 조그만 지갑으로 얼굴이 다 가려지시네요. 와, 저희는 못하는 일인데 네, 그러게 반도 안 가려지는데. 자 MSG 즉각적인 맛, 중독성 있는 맛. 여기서 한 입 어우 바로 진짜 그 MSG만이 보여줄 수 있는 플레이가 나와줬거든요. 그렇죠. 거기다 네. 암살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플레이들도 나왔고 암살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교과서적인 플레이도 나왔기 때문에 아마 두 번째 세트도 이대로만 흘러가게 된다면 충분히 2대0 스코어도 잡아낼 수 있어요. MSG는요. 네. 그건 뭐 MSG야. 그렇죠. 그렇게 딱 나왔어요. 이거 자극적인 네. 것은 이 팀만이 할 수 있어요. 진짜 이건 MSG야. 진짜로 MSG야. 진짜로 네. 내가 섹시가이.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건 MSG야라는 네. 네, 우리가 뭐 먹방은 아닙니다만은, 네. 자, 아, 이렇게 세트스코 1대0으로 보신 바와 같이, MSG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아, 지금 그, 마우스 네. 문제가 있는 선수가 있었고, 그걸 교체라고 넘어가겠습니다. 키보드로만 하는 게임은 아니기 때문에, 네. 마우스 굉장히 중요하죠. 네. 네. 마우스 문제에서 뺏고 뭐, 많이 있어요. 네, 많이 있으니까, 뭐, 마우스 문제가 제일 솔직히 경미합니다. 네, 근데 네. 뭐 그래픽 문제, 뭐, 근데 플레임! 이런 거 되면 이제 저희도 이게 문제가 네. 커지죠. 네. 어, 지금? 가슴에 귀한 자식인가요? 네. 아, 저 배지를 달고 있네요. 네, 귀한 자식 배지를 달고 있네요. 네. 굉장히...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무슨 제가 상 이게 지금 팀마다 하나씩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남의 집 귀한 자식이에요. 네, 그렇죠. 귀한 자식이 하죠. 네. 그렇죠. 남의 집 자식을 귀한 자식으로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원래 아, 내 집, 내 자식이야. 우리 집은 다 귀한데. 네. 아, 저게 존중과 배려, 리스펙이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그렇죠. 상당히 뭐 남 탓, 뭐 이런 거 많이 하는 순간 뭐 그렇잖아요. 예. 네. 뭐 다른 게임 예를 들어 뭐 정글차 이런 것처럼. 네. 근데 아주 그 모든 그 남을 배려하는 모습. 저 근데 뭐 컨셉이 있는 거예요, 저게? 그냥 뭐 개그 포인트로 달고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딱히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저 처음 봐서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박진유 선수가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해줬는데 이걸 보고 있는 아이뎁스 팀의 김상욱 선수가 오히려 심경이 좀 복잡할 거예요. 아,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쟤는 저렇게 잘하는데 네. 남의 집 암살자 잘하는데 네. 우리 남의 집 자식은 저렇게 잘하는데 우리 집 자식은 왜 이러냐. 김상욱은 또 팀 내 분위기도 안 좋아요. 목표가 아, 예. 뭡니까? 5등 하겠다. 6명 나왔는데 6팀 나왔는데 잘못하다 6등을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패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매치가 준비가 되어 있죠. 김 네. 자 이제 마우스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아 이번에 또 오디오가 문제가 생겼네요. 다양하게 돌아가면서 콤보로 불쌍 콤보거든요. 네. 태그 매치하는 것 같아요. 네. 상태 이상 걸렸어요. 진짜 오랜만에 정말 해운대에서 적기는 나왔으면 뵀는데 박준우가 또 큰 무대 가면 또
팀이 빠져요. 그래서 네. 부산의 상국이 안 나왔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작년에 최고의 인기를 아유, 누가 가져갔느냐라고 하면 그렇죠. 역시 의심이 여지 없이 박진우 네. 선수였죠. 네. 진짜 그 임팩트. 네. 한준호는 눈썹으로 임팩트. 네. 그렇죠. 뭐 실력도 당연히 해외에서 있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그래, 눈썹 요거는 용어, 언어가 안 통해도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게임 또 박진우 치치 이것도 저 해외에서 먹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말 모르고 이게 앞에 스킬 한국말로 떠도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스킬 예. 몰라도 네. 잘하는 것 같아요. 딱 보면 박진우는. 예. 오늘 이제 암살자가 보여줄 수 있는 콤보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박진우 선수 살아있다. 네. 네. 아 이거 보여줬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팀을 만들게 됐느냐. 아무도 우리를 데려가지 않는다. 우리를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창업해버렸잖아요. 슬펐죠. 예. 창업했는데 예. 스타트업을 했는데 지금 대박이 터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럼 이제 그 처음에 어디 노크를 했다 뭐 아이덱스 어디가 노크를 하지 않았겠어요? 네. 그 팀들이 이제 배가 아픈 거죠. 네. 네. 저렇게 크게 클 줄 알았으면 내가 내려갈 걸 하는 네, 생각이 있을 텐데. 아, 암살자가 무슨 어렸을 땐 고양인 줄 알았던 네, 거죠. 네. 근데 키워보니까 사자인데 네. 엄청나게 센 거예요 지금. 그죠? 아니, 태그매치가 태그매치에서 지금 암살자가 어디 감히 암살자가. 네. 하지만 남의 집 귀한 암살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예. 아 우리 아이덱스 네. 볼 때마다 참 웃기네요. 남의 집 귀한 자식이. 아, 잘 잡으시네요. 그렇죠. 예. 어쨌거나 우리가 평소에도 네. 그런 그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아, 생각해보니 제가 또 우성균을 또 엄청 제가 뭐 이렇게 좀 그 깔아뭉개는데 보니까 남의 집 귀한 자식이네요. 예. 저희 집에선 제가 또 장손이자 종손이자 귀한 놈이셨네요. 굉장히 귀한데요. 새삼스럽습니다. 예. 오지엔만 오면 좀 예, 많이 예. 다운이 되더라고요. 예. 예. 신분이 격화되는 느낌. 예. 예. 특히 제가 막 완전히 예. 아무튼 이제 오성균도 좀 배려가 필요. 저걸 보면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네. 예, 오성균도 남의 집 귀한 자식이다. 굉장히. 아, 예, 예, 그렇죠. 예, 예. 감사합니다. 아, 예. 아무튼 네. 아 헤드셋을 교체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네. 네. 일단 우리, 지금 우리, 게임을 조금 더 짚어보면 이게 GC 부산의 표정을 보면 약간의 당황함이 좀 보여요. 사실. 왜 이렇게 쎄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예, 이게 원래는 암살자에 대한 대비라든가 이런 것도 분명 어느 정도 했겠지만 사실. 1대1로 붙었을 때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버리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난입이 들어온다든가 교체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교체라든가 난입 포인트를 하나씩 써야 된다는 얘기고요. 지금 박진우 선수가 해주고 있는 플레이의 기간은 뭐냐면은 근간은 뭐냐면 나는 아낀다예요. 우리 편은 아껴서 교체 포인트 최대한 아끼고 나서 3분 이후에까지 계속해서 딜량을 집어넣는다. 그리고 판정으로 가면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라는 그런 그 전술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GC 부산 입장에서는 초중반에 어떻게 해서든 데미지를 넣던가 해야 됩니다. 이게 파이버는 제가 봤을 땐 그것뿐이라고 봐요. 네. 네. 그 난해 포인트 관리 못하고 급하다고 팍팍 써버리면 진짜 나중에 1대1 되다 그냥 거기서 상대편의 칼이 앞뒤로 막 그 애도 막 그어지고 막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강력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는 암살자이지만 반대로 그만큼 콤보가 길기 때문에 난입이 들어왔을 때 콤보가 끊기기 쉽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후반으로 갈수록 난입이 적어지기 때문에 암살자가 활약할 기회가 많아집니다. 네. 그렇다는 건 암살자가 후반까지 잘 살아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도 시간을 많이 벌어준 건 또 오히려 암살자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봉으로 나오니까 딱이네요. 네, 선봉으로 나오니까 네. 아, 교체해서 별로 할 거 없는데 선봉으로 나와버리면 끝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3연속 선봉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네. 1대1 구도를 일단 미리 만들어놓고 개인 기량으로 시간 계속해서 벌어주면서 교체 포인트, 난입 포인트 다 벌고 있는 거거든요. 암살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공부를 정말 많이 해왔고 이건 아이뎁스도 보고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어느 정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아니, 공부를 누가 어디 보고 무슨 뭐 북미 써보고 뭐 유럽 써보고 그렇죠. 뭐 중국 써보고 게 아니라 자습. 스스로 깨우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저희가 이 경기 중에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이제 전 세계에 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세계 예. 최고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건 역시 뭐니 뭐니 또 한국이죠. 예, 집필 중인 거예요, 지금 암살자 네, 이렇게 태그 매치 쓰세요, 이렇게. 외국에 있는 암살자 플레이어들도 굉장히 보고 많이 배울 것 같고요. 특히나 국내에서도 서로서로 또 보고 연구하고 배운다고 하니까요. 그 중에서도 탑을 달리는 박진우 선수, 와, 어디까지 성장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네. 그러면서도 이제 또 우리 개발 관련한 분들께 계속 징징대서 좀 뭔가 저렇게 좀 얻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잘해버리니까 건드릴 필요가 없겠네 이런 곤란한 거예요. 아마 암살자 네. 그 직업 게시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암살자 직업 게시판은 박진우 선수에 대한 음해로 가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김신겸 선수가 굉장히 네. 탑을 달리고 있죠. 아, 그렇죠. 새로운 캐릭터가 나오면 그 클래스로 굉장히 좋은 성적 보여주고 네. 굉장히 좀 하향을 당하는 네. 네. 본인은 갈아탐대요 또. 네, 나는 또 다른 거 하면 되니까 네, 막 이러고 있는데. 나는 밥 먹고 오는 게 이거니까 계속 갈아탐대는데 우리 유저분들은 그렇게 네. 또 이렇게 탄력적으로 하기 어려우시거든요. 왜 우리 분들. 클래스 있는데 와가지고. 네, 오지마, 네. 오지마. 그래도 또 나름 귀엽습니다. 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김신겸 뭐 지금 막 줄줄이 막 클래스까지 6개 정도 지금 후보에 뛰어났어요. 이거. 네, 맞습니다. 체인지 포인트 맞으면 막 갈 수 있어. 사실 뭐 우승을 했었던 직업도 다른 직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작년에 초반에 했었던 G
직업은 또 다르기도 하고요. 네. 자, 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 원활한 진행되지 못한 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겠고요. 준비됐습니다. 2세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보시죠. 네, 경기 시작되겠습니다. 자, 응원은 MSG, 코인은 GC 부산에 간 상태예요 지금요. 네, 거기다가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선봉이 어? 박히면서 방금 양쪽 다 기관사를 네. 들고 나오는 판단을 했어요. 똑같이 변화를 줬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선수들의 마음을 다 읽지는 못하지만 아마 카운터에 카운터를 쓴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지만 네. MSG가 그렇죠. 이번 부전판과 네. 똑같이 들고 나왔다면 이걸로 받아쳐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것 같아요. 하지만 먼저 공격을 크게 받고 있는 건 최대형 선수고 급하니까 고신강기 두르고 지금 시간만 일단 끌고 네. 있죠. 진짜 기본 전문입니다. 한번 보면 그렇죠. 거기다 현재 아 기본 아 좋아요. 황금성 역시 원조 함께 황금성 선수 난입 쓰는 거죠. 난입에 대한 대응도 굉장히 좋았고요. 자 포인트를 이런 식으로 커비를 하게 되면 당연히 황금성이 더 좋을 수밖에 없고요. 네 대진 여기도 확실하게 좀 눌러줘야죠. 그렇죠. 약간 뜨겁고요. 난입 들어온 것 치고는 그렇게 많은 데미지는 주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이제 겨우 비슷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기본을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워낙 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거리 조절에 그렇죠. 능하기 때문에 하지만 똑같은 기본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순수하게 기량 차이로 자 둘 모두를 견제하면서 빠져버려요. 시간 맞게 아 지금이라도 빠져버려요. 자 그리고 할 일 다 했죠. 이 정도면 그냥 들어가도 할 일 다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탈출기가 빠져있는 거는 체크를 했기 때문에 박진영 특유의 아, 공격성이 충분히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황금선 그래도 침착하게 저 나무토막 건드리지 않으면서 데미지 많이 주고 있고요. 이게 원래 아마 자리 묶여놓고 저 백선 풀타임이죠. 네. 들어오는 게 없어요. 자리가 저런 식으로 묶여버리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자 기관사를 상대로 백스텝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됩니다. 네. 아 황금선 오래 걸렸습니다. 나무토가 10초 자, 이 정도면은 거의 10초 더 버티는 건 일도 아닐 것 같고요. 도망다니는 중성이죠. 네. 인결지대까지 깔끔하게 대응하면서 3초, 2초, 1초 아, 이제 들어가 버립니다. 네. 네. 안녕 하고 들어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자신이 있는 역사전이 된 거 됐다 보시면 될 것 그렇죠. 같고요. 그나마 가장 대응하기 좋은 클래스가 나왔어요. 그렇죠. 기관사만 아니면 사실 암살자가 굉장히 할만해요. 드리블을. 네. 그래서 선봉으로 기본을 내보냈는데 역카운터로 기본이 나왔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시간 버는 거죠 또. 그러나 초반에 당했었던 그 데미지 때문에 조금은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박진우 선수가 할 가능성이 더 있습니다. 최성진 선수는 아까처럼 계속 드리블 당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 쫓아다니면서 운동 적게 내고 공격 잡아야 됩니다. 네. 그렇죠. 아, 잘 뛰었어요. 일단 시한폭탄 심어놨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넘어질 거거든요. 네. 이상기야 하지만 네. 캐치 실패. 자 털출관 품이 아직 남아있어서 자, 상단이 선수. 상단이 오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약간의 보호용으로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세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공격기에 잡은 박진우 선수에게 깨알같이 또. 네. 자, 여기서 이제 난입 들어오든지 데미지 네. 크게 받든지 둘 중에 하나. 판단! 최성진 선수 어떻게?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난입 들어올 것 같아요. 난입 들어올 것 같아요. 네. 네. 아, 하지만 화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최대형 선수에게 맞고 네. 있기 때문에. 일단 잡고 때리면 잡고 때리면 못 채우고. 근데 이게 그 역사 입장에서는 굳이 기관을 상대로 해서 막 뒤쪽으로 물러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올 거거든요. 네, 암살자만 아니면 어차피 네. 할만합니다. 그럼 그냥 막 들어가거든요. 이거 거리를 벌리면서 최대형 선수가 어떻게든 체력을 많이 깎아서 혹시라도 가게 되는 판정 타이밍까지 체력을 아 바로 다르네요. 난이 타이밍이 다소 애매했습니다만 그래도 탈출기를 뽑아내주는 데는 성공했고 여기서 네. 역사가 이렇게 잡는다면 충분히 방해를 할 수 있어요. 탈출 빨리도 많이 했어요 교체. 이게 포인트를 너무 예, 낭비해버리게 됐어요 네. 지금 MSG가 우와 한 줄은 막기만 했습니다. 포인트가 썼어요. 자 이번에는 GC부산이 생명력면서 조금씩 잡아 도끼대! 도끼대! 여기서 교체를 한번 사용했던 것 같은데요. 네 교체를 사용을 했습니다. 네. 한준호 선수 들어오자마자 거의 바로 교체가 됐고 이게 그 전 세트 때 나왔었던 플레이하고는 완전 지금 상반되게 최대한 공격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대로 최대한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해주면서 상대방으로 급하게 만들고 있어요. 네. 다시 한번 2대2 상황 그리고 기관사 대 기관사 싸움이 되었기 때문에 네. 일단 최대형 선수는 무리하지 않고 후반을 바라봐줘야 됩니다. 이게 초반 기관사 싸움에서 워낙 황금성 선수가 조금 더 좋았었기 때문에 아 그 때문에
지금 네. 한준호 선수가 난입이 다 빠져버렸어요. 이러면 후반전 네. 바로 가야 됩니다. 그래 잡기가 없었고요. 잡을 몰아치고 위기. 자 대대형 1점차 욕심 부릴 거 없이 들어가줘야 돼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후반을 바라보기도 좀 어려워진 그 포인트가 됐거든요. 네. 공격기 최대한 다 써주고 네. 가능하면 저런 식으로 탈출기 빼낸 다음에 들어간다는 판단인데요. 깨알가시도 오히려 지금은 최대형 선수가 순간적인 기회를 빠르게 좀 잡아주고 공격적으로 해서 난입을 이용을 해서 체력을 빼놓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 최대형 선수는 부채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최대한 힐로 버텨가면서 조금이라도 더 데미지 주고 탈출기 최대한 뽑아낸 다음에 난입으로 한 명 잡아내야 돼요. 네. 그 포인트만 쓰게 해도 포인트만 쓰게 해도 15초 14초 굉장히 좋기 때문에 박진민 선수 도와주러 나왔지만 이게 이제 암살자가 일반적으로 데려가지 않으려는 이유거든요. 네. 추가적으로 들어와서 뭔가 아군을 막 아마 체력을 회복을 해준다던가 이런 게 사실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적의 공격을 오용을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아우 아, 이제 누구요? 한준호 선수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여기서 한 명 잡아냈으면 좋겠는데 최성진 선수가 그렇게 두지 않겠죠? 네 계속. 근데 이게 심상훈 선수가 아 이 정도는 괜찮아요. 지금 워낙 그 포인트라든가 체력적인 부분에서 위에 있기 때문에 크게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냥 버텼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부채가 남아있는 박진우 선수가 있고 이제 3분 될 때까지 최대한 버텨줘야 돼. 1분 그렇죠. 30초를 무조건 다 버텨줘야 돼요. 근데 이게 이런 거 최대한 데미지 넣어줘야 돼요. 교체가 있지만 사용할 수 없는 박진우 선수 어깨가 그렇죠. 정말 무겁습니다. 힘들어요. 이번에는 여기 상대가 많이 최성진 박진우는 무조건 여기서 최대한 많이 깎아내야 됩니다. 1대1에서 자 둘째 영어 교체 때문에 데미지 너무 크게 받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넣어주고 나서 최성진의 교체 포인트를 이용하면서 확실하게 잡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 이제 분명하고 싶습니다. 경기의 무게는 부산 팀에게 너무나 기울어버렸어요. 네. GC 부산 굉장히 지금 네. 좋고요. 단준호가 슈퍼 세이브 해서 혼자서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기는 게 되었을 때 타이거 매치의 하이라이트 1.4 아닙니까? 네. 남은 한 명의 적을 어떻게 끝내는지 네. 난입 없다고는 해도 3대 1이에요. 네, 남아있는 선수가 불피해요. 35연장 대머리가 들어갑니다. 네. 네. 아, 이동사가 폭진하면 시원하게 꾸며내면서 경기를 원점으로 돌려놨습니다. 최성진 선수가 굉장히 든든하게 그리고 이를 뒷받쳐주는 심성호 선수가 이번에는 조금 더 아까보다는 빛을 발했고요. 황금성 선수가 기권사 대 기권사의 기량 싸움에서 한치도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깔끔하게 압도적으로 경기를 가져갔어요. 네. 네. 진짜 화난 것 같아요. 진짜 화난 것 같아요. 네. 지금 공격력 자체가 많이 올라왔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암살자에 대한 어떤 대비라든가 이런 거 약간의 당황함이 눈에 보였습니다만 두 번째 세트에서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마이웨이 쭉쭉 들어가면서 공격력으로 상대방, 개인기량으로 상대방을 눌러버리니까 오히려 당황한 건 MSG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막 그거 때 선봉전에서 데미지를 너무 많이 먹었어요. 난이 포인트 막 끊기고 한 것도 없었고요. 그렇죠. 이제 기관사 대 기관사전에서는 동일 클래스이기 때문에 기량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 황준선 선수가 데미지는 데미지대로 줬고 난입은 난입대로 뽑아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암살자가 어떻게 쓰여야 되는가. 네. 선봉전의 실패 사례가 다 나왔어요. 오늘 경기에서.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세 번째 세트에서 선봉 대결도 굉장히 볼만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이제 선봉이 누가 나올 것인지에 대한 심리전이 연속이에요. 네. 보시면 지금 최대형 선수가 벌써 교체 포인트가 다 살기 된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저런 부분들을 계속 심리적으로 이용을 해줄 거예요. 지시부산은. 정말 빠르게 교체를 사용한다면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죽기 전에 돌아갈 수 없거든요. 그러면 지키기 위해서 난입을 허비하는 타이밍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최성진 선수가 난입 포인트를 사용을 하고 나서 난입 포인트가 아무도 없었던 타이밍이거든요. 이 타이밍에 뭔가를 좀 해줬어야 되는데 최성진 정말 오랫동안 잘 버텨줬어요. 이런 부분들이 GC 부산의 힘이 된 역사를 가져가야 되는 이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줬던 부분이죠. 네, 그리고 박진우 손실을 녹아버렸습니다. 네, 한치도 없다 믿는 상황에서 자, 이제 남은 탈출기도 없는 적의 눈검사의 화력으로 또 발전의 연성으로 깔끔하게 마무리. 네. 자, 이렇게 주고받았습니다. 혹시 한 경기를 펼친 후에 나는 좀 세이 팀으로 분류되는 두 팀의 대결 남기는 막판까지 가네요. 네, 정말 재미있고 둘 팀의 기량 그리고 특성이 굉장히 확실해서 보는 재미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 마지막 세트 준비됐습니다. 가겠습니다. 양 팀의 대결 경기 보시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역시 박진우가 나오죠. 네. 진우 선수가 나와주고. 근데 이게 아마 GC 부산이, 아, 경고부터. 자, 일단 나무님 날리기가 실패하면서 시작은 별로 기분이 좋지 않고. 네, 선나림! 선배로! 자, 박진우 선수를 지키기 위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한진우 선수, 글쎄, 공격적인 모습을 그다지 보여주지 못했어요. 라립을 쓰면 쓴 만큼 박진우가 그만큼 좋은 모습 보여줘야 돼요. 네. 뭐 지금까지 괜찮습니다. 자, 일단은 다 만드는데 성공했고 은신 상태이기 때문에 박진우 선수 급할 거 없어요. 천천히 데미지 줄 것처럼 압박만 넣으면 충분합니다. 네. 자, 이제 탈출기 없죠. 황금 선배에게 단번에 공격만 잡을 수 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난입 타이밍을 아마 부산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빠르죠. 자, 은신 탈출기 돌아왔고요. 반대로 남님 비건사 역시 돌아왔기 때문에 여기서 탈출기 맞바꾸고 한 번만 잡으면 돼요. 이게 두 번째 세트에서 있었던 부분들을 바로 자, 비결질에 여기서 이제 난입을 유도해낼 수 있거든요. 은신 들어가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압박지가 그렇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뮤에 빠져나가면 은신으로 끝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완전 박진우 선수가 이대로 봤습니다. 포인트 뽑기예요 이건요. 완전 헬릭이에요. 네. 이거 안 쓸 수 없거든요. 그렇죠. 가만히 숨만 쉬고 있는데 난입이 빠져버렸어요. 네. 자, 여기서 공격기에서 무서가 다시 한번 가져간다면 대박인 거고요. 자, 선배! 나옵니다. 은사 당겨놓고 일로 땡겨주게. 아, 놓쳤죠. 아, 예, 예. 아, 범배. 전진 범배. 신상우 선수가 굉장히 세이브가 좋았고, 여기서 들어오는 최대형 선수 힘 일단 주고, 별로 활약은 없었어요. 네. 하지만 박진우 선수 이 활약에 힘입어서 3초 남았죠. 이제 돌아갑니다. 둘 다 돌아가요. 지금 양 팀은 교체 포인트는 최대한 아끼고 난입 포인트는 추후에 돌아오는 3분 때까지 버티겠다는 생각을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검사 역사전. 검사하면 또 한진우 선수고 역사 네. 잘 상대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최성진 선수가 마음에 좀 부담이 있을 거예요. 발토자세에서 그쵸. 포인트. 자, 여기서 반비. 어디까지 데미지 줄 수 있는지 한번 주시죠. 네, 일단 바닥을 깔아놓고 바로 잡아놓은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이득은 일단 최성수 선수가 받았고요. 뭐 역사는 데미지원으로 데려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공격기의 창출 그리고 뭐 튼튼한 허리로서의 튼튼한 대들보 같은 역사.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사실 팀 내에서 계산하는 선수가 얼마큼 계산 잘하고 있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횡횡. 이거야 최성진 선수 굉장히 플레이 좋은데요. 네, 시간 충분히 쓰며 잘못만 전멸해서 대전을 상대하면서도 체력이 전혀 달지 않았어요. 자, 그래도 어쨌든 박진우가 납니다. 순간 박진우까지 불러내버렸죠. 순간 캐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오른쪽으로 잘 돌아줬었던 박진우 선수고요. 다시 자, 이번 판은 최성진 선수가 완전히 지원을 버텨줬어요. 불만 교체를 이끌어냈어. 박진우 선수가 맞고 있죠. 여기에 승을 타서 심성우 선수가 데미지 너무 크게 받았죠. 이게 근데 어차피 심성우 선수는 아마 교체를 할 거예요. 분명히 교체가 들어가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딜량을 얼마큼 계산을 잘해주느냐가 중요합니다. 복수를 연어를 푼 거 굉장히 좋았고요. 박진우 선수 여기서 다시 한번 심성우를 보여준다면 팀을 다시 한번 승리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 교체가 바로 교체. 네. 그래도 아직 탈출이 남았기 때문에 박진우 선수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네. 지금 포인트적인 부분에서는 GC 부산이 앞서고 체력적인 부분에서 GC 부산이 앞섭니다만 문제는 지금까지 넣어놨었던 딜량이 과연 GC 부산이 앞서냐. 자, GC 부산! 자, 탈출기 뽑아내는데 성공했고 이쪽은 은신 하나 더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네, 수진 부산팀 난입 이제 슬슬 재야 돼요. 탈출기 쓰면서 바로 척추질이 확 들어가 버린다. 네. 그러면은 난입 안 나올 수 없어요. 방금 전에 방금도 만만치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일단 심정이 있기 때문에 최대원 선수 이젠 오래 버텨줘야 됩니다. 네. 오! 자, 그러니까 난입하죠. 난입 들어오면서 전심으로 저항. 자, 범배 3분의 1핀 피가 채우고요. 이거 지금 체력적인 부분에서 GC 부산이 좀 불리하겠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이게 계속해서 체력을 회복을 시켰기 때문에 체력이 저 정도인 상황인 것 같은데 이대로 판정 갔을 때는 글쎄요. 승리를 장담하기 쉽지 않습니다. 부산 쪽도 굉장히 걸어볼만 하지만 두 팀 다 화력이 있기 때문에 판정까지는 거의 가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자, 한쪽으로 나오고요. 자, 계속 저항이 쓰는 거 다시 한번 보고요. 이제 데미지 먹기 시작하는데 지금 먹고 나 지금부터 탱탱탱탱탱
저에게 공격 기회를 한번 잡았을 때 데미지가 너무 세기 때문에 네. 난입이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네. 그럼 난입이 들어와서 뭐 하느냐. 저런 식으로 단역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행인으로 계속 정해주고 있죠. 자, 이번에 박수 쪽에 데미지를 넣죠. 그래도 자, 아직은 탈출이 있어서 위험한 상황은 아닙니다. 네. 자, 헬프가 이제 제한이 됩니다. 지금도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자, 내력 관리. 저 탈출이 안 좋았어요. 자, 이제 공격 기회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네. 바꿔줘야 돼요. 네, 자, 불피 안 주로. 어쩔 수 없이 교체해요, 이거. 이제 박진우 선수는 한동안 제기 불능이에요. 하지만 유일하게 그 난입을 가진 것도 박진우이기 때문에 네. 조금 어렵습니다. 그쵸? 대신 위험할 때 한 번씩 아 교체! 난입 터치기를 난입 쓰면서 추척질에 이어에 데미지 한 번 네. 이상 넣어줬죠. 탈출기 빼내는데 성공했고요. 자 핵심 딜 퍼버스입니다. 여기서 선택은 MSG 최상재! 아, 맞아요 맞아요 최상재! 아, 교체 여기서 선택은 난입 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데미지를 더 주느냐! 무한 딜 들어가는데요. 자, 굉장히 무식한 한준호 선수는 탈출기가 다 빠져있는 상황이고요. 30초로 혼자서 버텨야 되거든요. 네. 박진우 나와도 위험할 수가 있어요. 조합이 약하다는 단어를 이렇게 참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한 명 안 나오면 네. 한 명 죽으면 확 훅갑니다. 15초 그나마 지금 3명 다 살아있기 때문에 간신히 유지가 되고 있는 네. 건데 이제는 안 됩니다. 이거 있나요? 이게 어떻게 끝나나요? 박진우는 있지만 쓸 수 없는 카드예요. 2초, 잡고, 1초, 3번, 3번 아, 이러면 네. 포인트, 이제는 난입 돌아왔어요. 이러면 최대 형이 어떻게 넣을지 받아줘야죠. 최대 형이 네. 받아줘야죠. 난입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죠. 힐 주고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장기전 노려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난타정! 얻어받은 한준호이지만 힐 받았기 때문에 방어를 올라가 있고 아, 자, 이제 이거예요. 난입으로 이렇게 말하면 들어오는 바로 다운이죠. 이기지 않았죠. 네. 이거는 경기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너무 힘들어요. 순식간에 두명전사 최대 형한테 더 얼마나 48 49연타? 기본의 공격이 한 10개 들어가기 때문에 네. 데미지뿐만 아니라 콤보까지도 어마어마하게 나와버렸죠. 네. 이 슈퍼세이프가 폭발력은 약간 아직 기본이거든요. 아이고 자 여기서 역전하게 잡으시네요. 그 내장 끝내야죠. 역전승 1세트 한번 당해본 다음에 바로 피드백 2-3세트는 다른 볼트입니다. GC보단 후회는 지켰어요. 89개. 예. 네. 시청자 여러분에게 후원 장담한 그 약속이 있는 만큼 또 어깨가 무거워서인지 후반으로 가서 힘을 내는 모습이었어요. 네. 첫 번째 세트에서 암살자에게 어느 정도 휘둘렸다고 한다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어떻게 해서든지 암살자가 제대로 나오지 못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플레이들이 정말 좋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난이 타이밍 때 아군들을 세이빙 시켜주는 그 타이밍도 정말 좋았고요. 네. 아, 또 이렇게 보니까 또 이거 암살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다시. 과제가 떨어졌습니다. 네, 숙제 한 줄 알았는데 풀다 말았어요. 네. 암살자는 들어와서 사실 공격용으로는 많이 사용할 수 있지만 이거 지켜주는 경우는 힘들거든요. 네. 쭉 넣어야 되는데 그거 네.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기권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겠죠. 기권 역사 뭐 네, 단단함의 상징들 말이죠. 네. 네, 후반전 들어오면서부터 최성진 선수가 눈에 띄게 단단해졌고요. 지금 거의 3명의 선수를 혼자 상대하면서도 데미지 거의 받지 않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난입 포인트 뿐만 아니라 교체까지도 네. 지켜내면서 팀 거의 뭐 캐리했다고 생각합니다. 난입의 교체 포인트 엄청 소모시켰어요. 최성진이 혼자서 뭐 몇 개를 뽑아내는지 네. 모르겠어요. 이 타이밍 때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었었는데 그리고 박진우 선수가 이제 네. 처음 1세트만큼의 그 눈부심이 좀 없어지면서 GC 부산이 대응이 좋았죠. 네. 아니 예리한 만큼 빨리 또 이게 뭐라고 할까요? 묻어져요. 예. 네, 확실히 좀 묻어진 느낌이 있어요. 그 부분을 사실 황금석 선수가 굉장히 끝을 잘했어요. 황금석 선수가 시간도 벌어주고 딜량도 많이 넣어주면서 어떻게든 체력 없는 상황에서 교체를 하게 만들어준 걸 황금석이에요. 네, 박진우 선수 괜히 뭐 들어왔다가 데미지 너무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분명 아웃된 상태에서 에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러면 GC 부산이 뭐 2연승으로 쫙쫙 앞으로 달려나가고 있고 이게 뭐 강팀들 꺾고 싶으면 뭐 위너 꺾고
MSG 먹고. 네. 실력적으로는 위너와 비견될 만하다고 했는데 이겼고요. 네. 인기 면에서도 MSG를 꺾으면서 한번 정말 상위권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코인 가는 게 바로 팬들의 믿음이겠죠. 이렇게 첫 번째 경기 보내드리고 잠시 후에 오늘 두 번째 경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토링과 위너, 위너와 지토링의 대결입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드디어 미래를 위한 전